players controls the gap between the flying electrons and the chip surface. 아, 진짜로? The distance between the cathode and anode is 200 micrometer. 캐소드랑 애노드 사이 거리가 200 마이크로면 지금 이 그림에 200 마이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은 없으니까 이 그림에 지금 200 마이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은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그럼 이거 까만 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골드야? 하여튼 200 마이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B번 그림 아래쪽으로 쭉 가서 200마이크로 가면 애노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So free electrons can interact well with the HMM.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HMM이랑도 충분히 잘 인터랙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Figure 1번. 자, 이제 좀 스토리가 된 것 같나요?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피규어 2번 가볼까요? 자, 이제 피규어 2번 가봅시다. 피규어 2번. 이게 피규어 2번이, 2번 어디 갔어? 피규어, 이게 피규어 2번이겠죠? 피규어 2번에. A번. 우리 A번부터 봅시다. 피규어 2번에 A번. 이거 이게 뭐지? II 커브? LI 커브라고 하나요? LI 커브? 뭐 그런 거죠. 자, 로그 스케일로 그렸네요. Y축을. 자, 일단 X축은 커런트고요. ICA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X축에 ICA라고 써 있죠. ICA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캐소드에 들어가는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마이크로 암페어로 표시를 했고, 지금 커런트를 높여가면서, 지금 캐소드에 거는 전압도 계속 높여가는 거고요. 0.25, 0.46, 이렇게 계속 높여가는 거고요. 화이트 노이즈는 2 나노와트가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옵티컬 아웃풋 파워가 얼마냐? 옵티컬 아웃풋 파워가 이렇게 증가한다. 로그 스케일에서 리니어로 증가를 하는 거니까 리니어 스케일에서 보면은 엑스포넨셜로 증가하는 건가? 그런 거 같죠, 그렇죠? 네, 리니어 스케일에서 보면은 엑스포넨셜로 증가하는 거겠죠? 이거 점을 왜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으로 그렸을까요? 이거 막 약간 이 모양 되게 이상하죠. 이 실험 여러 번 해가지고 이 모양을 얻은 건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점이 봐봐요. 이게 뭐 이상하죠. 이제 엄청 확대해서 보면은 점 모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나름 그 에러바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 아닌가? 이게 가장 밝은 데가 제일 많이 나온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훌륭하네. 무려 그렇게 실험을 했다. 이게 근데 로그스케일에서 리니어로 보여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넣었을 때 옵티컬 파워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웃풋은 어디서 잰 거지? 옵티컬 아웃풋은 어디서 쟀을까요? 플라즈모닉 슬릿 그 밑에 쪽에서 쟀나? 자, 어디서 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 B번 봅시다. 인텐시티. 오. 자, X축은 파장이네요. 그리고 이거 뭔가 레조넌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텐시티가
캐소드에 들어가는 전압이 0.46, 1.0, 1.4 점점 커질 때 레조넌스 된 거에 인텐시티 당연히 점점 커지고 있고 굉장히 그래프가 지저분하지만 어떻게 잘 피팅을 했네요. 어떻게 이걸 피팅을 한 거야? 와. 하여튼 이렇게 피팅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요. 대충 한 800나노보다 조금 낮은 곳, 한 뭐 790나노나 뭐 780나노쯤에서 레조넌스가 있고 한 700부터 한 900 정도까지 이렇게 쭉 뭐가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잰 거냐? 어디서 잰 걸까요? 자, 지금 두 개가 값이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0.46일 때 0.46일 때 10 0.46일 때 10이 아닌데? 아닌데? 왜 아니지? 화이트 노이즈 뺀 건가? 아닌데? 화이트 노이즈도 여기 이만큼 있죠? 이거는 그 이 파워를 다 적분하면 10 정도 나오나 봐요. 이게 지금 한 4, 5 정도 되는데 이 그래프 아랫부분을 다 적분하면 10 정도 나오나 보죠. 그렇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4kV인 거는 지금 100, 뭐야 이게? 100 넘잖아요? 100, 110 정도 되죠? 110? 이거는 지금 15인데 피크 값은 15인데 요 밑에 쭉 적분하면은 한 100 정도 나오나 보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C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피겨 2번을 보고 있습니다. 피겨 2번의 C번. 이거 뭐지? 똑같은 거 아닌가? 옵티컬 아웃풋 파워 B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X표도 있고 지금 이거 실험 데이터도 있고 이런 이거 아까 점도 있고 X표도 있고 그러네요. 이건 또 리니어 스케일이네. 0, 50, 100, 150, 200 0, 50, 100, 150 어?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지? 네. 이거는 뭐 모르겠네요. 네. 이건 리니어 스케일에서 리니어 하네요. 이번에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D번은 그 뭐지? 하이퍼볼릭 메타머티리얼 바닥 쪽에 그 금으로 만든 플라즈모닉 슬릿이 있었잖아요. 그 슬릿의 주기를 490, 530, 570으로 바꿔가면서 봤더니 인텐시티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파장이 달라지는데 뭐 490일 때는 더 짧은 데서 나오고 530일 때는 뭐 저기서 나오고 570일 때는 더 길어지고 나오는 파장이 달라지는 거는 슬릿 때문이라고 치는데 그거와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무슨 스토리인지. 캡션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읽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캡션을 한번 읽어봅시다. 피겨 2. Measured the optical output of the integrated CR emitter. CR은 Cherenkov radiation emitter고요. Optical output 측정한 거 결과 보여줄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A번. Optical output power of the chip with cathode anode voltage. 아. 왜 그랬을까요, 제가? CA가 캐소드에다만 볼티지를 걸 수가 없지. 양쪽에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있어야 볼티지를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CA가 캐소드 애노드 볼티지입니다. 네. VCA. 네. Optical output power of the chip with cathode anode voltage CA, current CA varying from 0.25 to 1.4 kV cathode is 0 volt
grid is 110 volt. 캐소드를 0에다 지금 그라운드에 맞췄고, 그리드가 뭐지? 그리드가 뭘까요? 네, 그리드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적어놓고 Grid is 110 volt with a fixed plasmonic nanosleep period of 530 nanometers. 그렇게 해서 쟀더니 이렇게 나왔다. 아까 뭐 로그 스케일에서 리니어하게 나왔었죠. 이렇게 쭉 네. 커런트랑 볼티지 바꾸면서 쭉 잰 거죠. 네, 그렇게 나왔고 B번 Spectral output light, spectra of output light when VCA equals 0.46, 1.0 and 1.4 kilovolt. Symbols represent data from the spectrometer and curves are Gaussian fits. 네. Spectra output 이거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번 볼까요? Optical output power versus cathode anode current ICA. 이번에는 볼티지를 하나로 고정을 하고 전류만 바꾼 건가? 그런 게 되나요? 볼티지를 고정하고 전류만 바꾸는 게 되나? 어떻게 되지? 안 되지 않나? 저항이 똑같을 텐데. 어쨌든 optical output power versus cathode anode current. 전류만 바꾸는 게 되나? 전류를 일정하게 줘요. 어떤 스트럭처에 전류를 일정하게 주면은 저항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항이 바뀌면 이상하니까 저항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 그러면 전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V는 IR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A번하고 C번이 다른 게 뭐냐는 거죠. A번도 전류를 줬고, C번도 전류를 줬는데, A번은 전압이 바뀌었어요. C번은 전압이 안 바뀌었나?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지? 안 바뀔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있을까? 저항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캐소드랑 애노드가 사실은 뭐 딱히 연결이 돼 있진 않죠, 지금 상황 사실은. 그러게, 전류는 어떻게 준 거야? 연결도 안 돼 있는데. 결국 일렉트론이 날아간 것만큼의 전류로 환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일렉트론 번치가 날아간 만큼 전류가 흐른 것처럼. 점점 이제 기본적인 물리 지식에 의심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내가 지금 도대체 물리를 어떻게 배울 건가, 네. 가르친 사람 잘못은 아니겠죠, 그쵸? 네. 다시 봅시다. C번. Optical output power versus cathode anode current ICA. Red crosses. Indicating the integral values of the Gaussian fitting curves of the measured spectra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black symbols from A. 아니? 잠깐, 그냥 black symbol이 다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에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 왜? 아, 그래서 로그 스케일에서 리니어가 아니었다. A 똑같은 거다. 이 200이다, 지금. 이거, 요, 한 170이고, 이거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전류가 바뀌면 전압이 당연히 바뀌고 똑같은 데이터다. 볼까요? 여기 뭐야, 이거 대충 한 5랑 한 6 정도 되는 거. 10, 20, 30, 30 정도. 이게 30, 아, 그런 거, 그런 25? 25 정도. 그런 거 같네, 또. 이건 한 50 정도. 이게 한 50, 20, 30, 40, 50. 어, 그러네, 또 50. 아, 똑같은 데이터네, 똑같은 데이터고. 이거 X표 친 거는, 이건 뭐야. 인티그레이션 했다는 거 건가? 뭘 인티그레이션 했지, 또 이거는? 그 indicating the integral values of the Gaussian fitting curves of the measured spectra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black symbol from A. 하여튼 인티그레이션 잘 해가지고, 여기서 인티그레이션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거죠. 얘는 그냥 생으로 파워를 다 잰 거고, 잰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파워를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인텐시티 스펙트럼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가우시안 피팅을 하고 나서 그 아래쪽에 이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X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피팅이 가우시안으로 잘 됐다는 거에 간접적인 어떤 증거? 이것만 보고 지금 이거 진짜 가우시안 피팅 된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피팅 해가지고 파워를 계산해봤더니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군요. 네. D번 볼까요? The spectra of output light with different P slit. 네, 뭐 밑에 있는 플라즈모닉 나노슬릿 주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했다는 거고, gray, red, and turquoise. 이게 색깔 turquoise래요. 무슨 색깔이? turquoise 색깔이래요. 뭐냐고요? 이게 하나 gray, red, 이 색깔이 turquoise 색깔이래요. 네. gray, red, and turquoise curves symbols correspond to P slit 570 VA, VCA 1.15 kilovolt. 500, 430, 1.4, 490, 1.35 respectively. 이렇다고 합니다. 570, 530, 490, 1.15, 1.4, 1.35.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왜, 뭐, 이 왜 슬릿 이거 바꾼 거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잘 모르겠죠? 이게 어떤 체링코프 레디에이션의 증거가 되는가? 슬릿을 바꾼 것이. 피겨 2번 설명을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피겨 2번 설명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쯤 있을까요? 피겨 2번. 피겨 2번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시작인가? 피겨 2번.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The radiation, 이렇게 시작하는 데부터 한번 볼게요. The radiation of the CR emitter shown in Fig. 1 wa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The voltage between the cathode and anode, VCA, could vary from 0 to 10 kilovolt. The pulse width was 10 microseconds, and the repetition rate was 1000 Hz. Figure 2A shows that the white noise of the photodetector is 2 nanowatt, and the output power of output power of light originating from the CR emitter when VCA is from 0.25 to 1.4 kilovolt
ICA 2 to 25 microampere is obviously higher than the white noise. Although the electromagnetic wave in HMM could also be excited by a long-range Coulomb interaction, an additional experiment showed that this effect is much weaker than CR and can be ignored here. 자, 뭔가 여기서 또 하나 서플리멘터리를 돌리고 사실 다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의한 효과는 여기서는 아니니까 무시를 하고 다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라고 믿어주자. 왜? 궁금하면 서플리멘터리 가서 봐.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주죠, 뭐. 네, 뭐 잘했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네, 그럼 믿어줍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In other words, we have confirmed that CR has been generated even when VCA is as low as 0.25 kV. 아, 엄청 이렇게 낮을 때에도 0.25kV면 되게 낮은 건가? 250V죠? 뭐 우리 흔히 그냥 집에서 쓰는 220, 230V 뭐 이런 거 흔히 쓰니까 0.25kV면 아주 낮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Taking VA 0.46, 1.0 and 1.4kV, ICA 4.9, 15 and 25. 이 숫자들이 잘 안 외워지긴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for example Fig 2B presents light spectra covering the range lambda near IR이네요. Visible 700부터 900까지 네. With a central wavelength around 780 nanometer. 네, 780nm쯤에서 그 중심 파장을 보이는 스펙트라가 뭔가 있었다. 지금 피겨 2B에 그랬다고요? 그랬나? 볼까요? 피겨 2B, 네, 그쵸? 뭐, 780 정도에서, 네, 중심 파장, 그쵸?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 780, 780 nanometer. Because the radiation power of CR does not change significantly with E, namely VACA, when E varies between 0.25 and 1.4 kiloelectronvolt, the optical output power is mainly decided by and increases linearly with ICA. The number of electrons per unit time from cathode to anode. 그쵸?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가는 ICA라는 거는 전자가 얼마나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왔다 갔다가 아니라 가느냐,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가느냐에만 linearly increase 한다라는 거예요. Output, optical power가. Optical output power가. This is confirmed by figure 2C, which shows a linear increase of optical output power with ICA. If ICA could be maintained for a lower VCA, lower U0 by increasing the charge quantity, CR should be observed for every, for, 아, 오늘 정말 막 읽고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For even lower VCA, the lowest electron energy allowing CR is decided by the thickness of the AU and SiO2 layers. 두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lowest electron energy allowing CR은 두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서플리멘터리 또 가래. 와, 하여튼 뭐 본문, 서플리멘터리 별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문만 보도록 합시다. 서플리멘터리 여기 준비를 해놓긴 해놨어요. 여기 띡. 네, 서플리멘터리.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우리 다 서로 이게 피차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서플리멘터리까지 볼 순 없지. 네, 본문만 보는 걸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confirmed by Fig2C, which shows a linear increase of optical output power with ICA. 이게 뭐 선형으로 잘 되는 거를 보여줬다. 그래프에서 뭐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아까 거기 같이 봤었죠? If ICA could be maintained for a lower VCA by increasing the charge quantity, CR should be observed for even lower VCA. 그러니까 charge quantity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겁나게 많이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전자가 더 많아지도록 하면은 일단 개수가 많아져서 그 다시 말하면 저항을 줄여서 전압 더 낮은 전압에서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해주면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은 더 보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전자가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피겨 2에 대한 얘기인가? 그 다음은 뭐지? 다음 문단은 피겨 2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아, 피겨 2에 대한 얘기네요. 피겨 2D가 특별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이거 그 플라즈모닉 나노슬릿의 주기를 도대체 왜 바꾸느냐 그 얘기가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Because the AU SiO2 multilayers can be treated as HMM over a wide frequency range, super broadband CR should be obtained in the multilayers. With nanoslits with fixed parameters CR in HMM, frequency range of more than 600 nanometer in theory, could be coupled to free space in a relatively narrower frequency range. 100 nanometer, and the central wavelengths will mainly be decided by the period of the nanoslits P slit. 이거는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이 HMM 그 하이퍼볼릭 메타머티리얼이 굉장히 넓은 그 파장 범위 대역대를 이렇게 다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그 아웃풋은 이 플라즈모닉 나노슬릿에 의해 그냥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릿 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서 바꿔서 보면은 그냥 그 결정돼서 나오는 거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If we vary p-slit, CR in the HMM should be observed in a different wavelength range. 네, 그러니까 슬릿 주기만 바꾸면 그냥 다른 데서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그냥 보여진다 이런 얘기고. This is indeed observed in Fig 2D, where the light spectra have a similar profile but different central wavelengths for different values of p-slit. We can thus conclude that Cherenkov radiation corresponding to lambda 0 from 500 to 900 nanometer has been generated in the AU/SiO2 HMM. This is in fact the first free electron light source with a broadband light output to be realized. 오, 진짜? This is in fact the first free electron light source with a broadband light output to be realized. 사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게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는 거죠? 그냥 뭔가 막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얘네는 지금 빛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빛을 쏜 적은 없고,
빛을 쏜 적이 없는데 빛을 관찰했으니까 뭔가 어쨌든 프리 일렉트론에서부터 빛이 나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항상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일렉트론 소스에서 일렉트론 에미터에서 지금 빛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겠죠. 원래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걔가 라이솔스가 돼서 이렇게 거기서 막 빛이 막 나오고 그러나? 얘는 일렉트론만 내보냈는데 그냥 빛이 막 나와.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막 나.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지금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게 빨주노초 파 빨주노초 파파파 남보 파파 파보 자주 자 자주 빨주노초 파남보 그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가 가시광선 영역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전자가 막 움직이면 그냥 빛이 막 나오나? 네. 그런 스토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규어 2번까지 지금 봤는데요. 피규어 2번의 설명까지 봤죠. 피규어 2번의 설명까지 봤고 여전히 궁금한 건 이게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증거? 증거?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한데. 자, 일단 피규어 2번까지 봤고요. 잠깐 좀 쉴까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좀 쉴까요? 네, 이 그림. 네. 아니, 그래도 좀 바꾸죠. 자, 쉽시다 잠깐.